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은 직관과 통찰의 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이 활동에 참여하시고 또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면접하는 자리고요.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은 황심소의 방송으로 잠깐 안내방송 올렸는데 사실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시작하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 개별적으로 어떤 거를 기대하고 오셨는지 또 이게 어떤 거라고 믿고 있는지 또 기대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먼저 제가 듣도록 하죠. 네, 저는 계속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어요.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봐도 여기 또 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그걸 못 찾겠어 갖고 좀 미국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답이 없고 뭔가 계속 희미하기만 하지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WPI 하면서 아 이거 찾았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 세미나 공부하고 점점점 드는 생각이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사님이 직관과 통찰 대학원 연구원을 모집한다고 하는 부분이 나도 그러면 생각하는 법을 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100%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WPI 전문가 과정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황심소 들으면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계기가 이게 결국은 사고하는 방식 또 사고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일단 삶의 어떤 지표랄까 이렇게 마음속에 좀 갖고 있던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 좀 믿음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서 박사님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뵙고 이러면서 드는 첫 번째 느낌이 저는 딱 그거였어요. 아, 이분은 진짜 같다 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나도 진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배워가고 싶은 마음 이게 이 연구 직통원 관계돼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회를 이해하는 것들 어떤 현상들 사고하는 능력, 사유하는 능력을 트레이닝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진짜로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것도 판단하는 것도 알아야 판단을 하는데 그런 아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걸 배울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또 내가 생각해서 나눌 수도 있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로맨이고요. 그리고 저가 이제 학생들한테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삶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박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냥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통과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좀 이 삶 자체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네. 이런 인간에 대한 심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저도 뭐 아이디어인데 저는 저는 상당 상담가이면서도 사실은 저는 사회적 기업
일하는데 사회적 문제 그런 것 중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 딱 롤모델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상담가로서도 상담가지만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능력을 키워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내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거를 가장 지원하게 된 동기가 가장 크고 바라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질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문도 좀 더 날카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인가? 스스로 혼자서 질문을 해놓고서 궁금하고 해놓고서 누가 답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리고 항상 문제의식이다라고 하지만은 문제가 이게 문제인가? 문제인가? 문제인 것 같아 해놓고선 정작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거기까지는 사실 가지 못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능력적인 지식적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바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날카롭게 좀 더 질문도 잘하고 싶지만 그거를 좀 해결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능력을 조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그런 사회적 기업을 제가 만들든 아니면 누구를 컨설팅을 해오면서 알려주든 좀 그런 좀 능력을 역량을 좀 키우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게 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은 저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 한 8년 정도 일했고요. 그리고 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대학원도 뭐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도 좀 고민하고 있던 마당에 한 교수님 대학원이 있다길래 여기 가면 어떤 내공을 좀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문제 뭐 그 일부에서는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 방법도 찾아보고 논의하고 한다고 하는데 각각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찾는 방법이나 방법들을 배우면은 내가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떠오르는 생각은 그럼 내가 남자 간호사로 살면서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남자 간호사로서 좋을까 그리고 간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간호사로서 좋을까 그런 좀 더 거목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 같아서 넘어갔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박수를 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생각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으면서 또 공통적으로 가지시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법 또 나름대로의 직관과 통찰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그걸 통해서 각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든 또는 사회적으로 가지는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과 해법을 찾고 싶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각 사람들마다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 정도 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거에 그냥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뭐 나이가 몇 살이니까 이런 걸 해야 되고 내가 또 이런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내가 느끼는 사회적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보고 싶다 이랬을 때 사실은 뭐가 우리 사회의 문제인지 또 내가 그 문제라고 느끼지만 대부분 경우에 뭐 지가 뭘 할 수 있겠나요? 고양이가 해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해결되지 않고 누구 잘난 어떤 분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거나 정부에 따라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는 우리가 겪는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문제를 빙자해 가지고 본인들의 권력을 얻거나 또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본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 우리가 겪는 문제를 우리하고 공감하고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인 경우에는 수천 년의 역사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신기한 게 뭐 우리가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까지 느끼고 뭐 이 일제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지냈다고 하지만은 뭐 불교가 유행할 때는 미륵보살이 나타나면 백성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고
유교가 지배한 경우에는 공자님 같은 성인이 나타나는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고, 뭐 천황이 지배할 때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뭐 일제 식민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뭐니 하면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마치 이 사회 문제인 것처럼 믿기도 하고, 또 사회 문제가 그때그때 언급될 때마다 그게 지 문제인지 지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쫓아가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거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 욕망을 속이는 방식을 선택을 하지 자기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구나.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때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 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아주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출현하는 것이고, 그 욕망이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충족이 되고 일부의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 뭐 대표적인 게 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이다, 또는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 또는 뭐 어느 회사가 엄청 떴다, 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다든지, 부각이 될 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루고 싶다. 보통 우리가 투사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 욕망을 있는 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대리적으로 만족하거나 또 대리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럴 때 이제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아, 이 나라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또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걸 찾는 작업도 한 5년 전부터 쭉 해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또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될 때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안타깝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훨씬 자기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거와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를 확인하니까 씁쓸하기도 하고, 또 이게 진짜 뭐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잘 살아가는 거냐, 내가 또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거에서 상당히 어떤 개입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럴 때 나는 대체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라는 고민도 계속하죠. 그렇다고 내가 뭐 스스로 내가 아주 괴로운 듯이 내가 고통스럽고 비탄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살면 마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시대의 아픔을 내하고 공유하는구나 이런 쇼를 하는 건 더 웃기는 건데, 또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마치 이 사회에서 뭔가 희생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아, 저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뭐 마치 투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기도 해요. 뭐 지금 감옥에 계시는 503호 분도 그러셨고 716호 분도 그러셨고, 뭐 그 모든 거는 그분 개개인의 삶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아, 내가 또 누군가의 욕망의 희생자가 될 거라는 거를 저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뒤통수 맞았듯이 대학에서 잘렸어요. 설마 그래도 이 저 스스로 착각했던 게, 내가 그래도 이 테뉴어를 보장받은 정년 교수는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는 한은 잘리지 않는다라는 게 불문율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총장이 조금 수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설마 했는데, 그
그 정가병 총장의 그거에 잘리게 될 줄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대학의 존재 또 대학 안에서 교수가 연구하고 교수의 존재가 사실은 어떻다라는 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 체험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지내놓고 보니까 내 혼자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혼자 대학에서 이 대학 교수는 진짜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걸 연구하고 그걸 사회 구성원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이 대학 교수로 일하는 거는 대학이라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지. 연구는 연구하는 게 일이라고 하니까 연구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리고 연구를 하더라도 그거를 사회 구성원하고 공유하는 거는 돈 버는 일에 이 도움이 된다고 공유하는 것까지는 수용하지만은 사람들이 알면 조금 쪽팔리거나 아니면 알면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데 조금 민낯이 드러나거나 듣고 싶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연구를 하는 교수는 그 사회에서 죽여도 괜찮다라고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연세대학교 같은 대학은 앞장서서 총장이 알아서 총장 다음에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하는데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방해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자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때 잘릴 수 있는 게 대학 교수구나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는 사실 저도 멘붕이었어요. 제가 대학 교수일 때는 내 연구실에 들어온 대학원생은 어차피 내하고 같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들어온 거고 그 대학원생들이 뭘 공부하고 싶은가는 각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연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는 연구하는 거를 도와주면 되는 거고 만일 스스로 연구할 주제가 없는 학생이면 내가 연구하는 거를 참여를 해가지고 그 연구를 도와주고 본인이 그걸로 가 논문 써가지고 졸업하면 나는 내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대학원생은 지가 원하는 거를 원할 수 있고 단지 차이는 대학원생은 연세대학교에 등록금을 내니까 나는 거기서 내 월급을 받는 그 정도로 충분히 지내면 되지 않는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연세대와 나와의 계약관계에서 일어났고 대학원생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20년을 저는 20년 이상을 대학 교수로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떠나서 3개월 정도는 내가 연구를 못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황당했어요. 그리고 황심솔은 사람들이 상담을 사연을 보내고 또 그거를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재미있는 활동이고 내가 뭐 나름대로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 그 자체가 연구라는 생각으로는 조금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황심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은 사연들을 접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상담과 관련된 연구라는 거를 뭐 한 2년쯤 지나니까 되기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있죠. 특히 사회적 이슈와 관련됐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조금 상담하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그걸 좀 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이런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애착하고 또 그게 결과를 확인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사고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거는 진짜 연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본인이 뭐 나름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우리가 보고자 하는 현상이나 그거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만 계속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글쎄요. 그건 네가 믿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글쎄요. 그게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게 꼭 이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건가? 그럼 대체 뭘 이야기하시는 건가?
글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답답한 걸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때때로는 아 이게 내가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대체 문제는 어디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내보다 더 많이 알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연구원이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나니까 아직 돌아버리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제가 항상 하죠. 모르면 질문을 해 그냥 이거 뭐예요 라고. 그런데 질문을 할 때 재밌는 건 왜 우리가 생각을 못 하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럴 때는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 자기 틀 속에서 문제를 보겠지 자기 요것만 가지고 보겠다는 거지 오픈된 상태에서 안 봐요. 아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해. 그럼 쪽팔리잖아요. 야 지금 네가 뭐 내 앞에서 뭐 네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는 그건 아니잖아. 그래도 쪽팔린 질문은 할 수가 없잖아요. 박사님 혼내시잖아요. 막 혼낸대. 아 이럴 때 저는 억울해요 진짜. 이거 내가 언니야 이랬잖아요. 아니 그렇죠. 내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나도 내가 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여야지. 내가 없는 사람이 내가 있는 대로 질문하면 그건 사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제가 내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 상하는데 그게 우리는 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게 열정이라고 표현하던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까? 하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면 박사님이 기대하시는 연구원의 역할은 어떤 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연구원의 역할은요? 그냥 그 연구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주제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본인이 궁금한 거 질문하고 물어보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네가 이걸 좀 더 찾아봐라 자리를 좀 찾아봐가지고 더 이런 자리가 있는지 찾아봐 그러면 찾은 걸 나한테 알려주고 다음에 그럼 네가 찾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기해봐. 그럼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그래 그걸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봐. 하면 정리를 해주면 잘했다 그러고 근데 자료는 다 찾았는데 정리한 게 말이 안 돼. 너 이 자료를 그냥 발로 정리했니? 손으로 정리했니? 이제 이렇게는 내가 물어볼 때 그러지 않고 제가 한 손만 써서 정리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러네요. 다음부터는 두 손을 쓰겠습니다. 그래 두 손을 쓴다는 건 뭔지는 아니? 잘 모르겠는데? 두 손을 쓸 때는 요거를 봐야 되고 요거를 요렇게 연결시킬 때는 그건 한 손이 안 되고 두 손을 쓰는 거란다. 근데 네가 지금 쓴 거는 한 발하고 한 손밖에 안 썼어. 이걸 내가 보기가 상당히 헷갈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면 되게 이제 주장하죠. 뭔 소리예요?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썼는데 어떻게 저를 한 손으로 썼다고 그러세요? 박사님 너무해요. 이러면 이제 그래 내가 보이기에는 한 손으로 썼는데 너가 두 손 두 발을 다 썼다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근데 저가 궁금한 게요. 저는 이제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저가 박사님처럼 연구를 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저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에너지 쏟았다면은 그거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더라도 좀 처음에는 좀 버벅일 수도 있고 당연하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맨다운. 그러게요. 네. 기다려 주죠. 얼마나 기다려 줄까요? 아니 본인이 느끼는 대로 나를 조금이라도 봤으면 얼마나 기다려 줄 것 같아요? 계속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그걸 모르면 내가 이야기를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면 언제 잘하느냐? 내가 모르죠. 본인이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냐? 아니죠. 잘할 때까지 욕하면서. 상처는 계속 받으면서. 아, 상처를 받아요? 아, 그럴 때는 후시딘도 발라줘요. 예. 그 어떠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 욕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것보다 아. 사실 그냥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박사님의 의도나 이런 걸 알면 사실 로맨으로서 상처는 많이 받지만 이런 거는 그냥 겪을 수 있다고. 아, 그럼요.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아. 실제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본인이 뭘 원하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생각하는 걸 통해서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내공을 키워나가겠다 하면 어떤 사람은 2-3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5-6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칠 때쯤 되면 처음부터 훌륭하고 똑똑한 친구든 또 처음부터 실물 보는 거가 조금 늦든지 간에 5-6년만 지나면 거의 현상에 대해서 내가 보듯이 내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참 흐뭇해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저 녀석이 졸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사과하는 능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올 때 상당히 훌륭한 친구도 스스로 그거를 해나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심지어는 뭐 아주 좋은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뭐 일을 하다가 대학원 들어온 친구도 처음 6개월, 1년은 엄청나게 멘붕에 시달려요. 왜 자기는 유능하고 광고 회사에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뭐 마케팅 회사에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이야기하면 저 선생 얼굴 표정이 바뀌고 또 내가 삽질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될까? 그럴 때 그거를 내가 너 삽질했어라는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얼굴 표정을 보고 다 아니까. 네,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야기한 게 뭔 뜻이니? 내가 알아들 수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본인이 내가 알아들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면 훌륭하다. 그런 일은 잘 없죠, 그죠? 예. 네. 알아들 수 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내 표정이 안 바뀌었을 때고. 만약에 연구원을 뽑았어요. 네. 그러면 박사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그 그림이나 이런 거를 좀 저는 아직 그렇게 너무 이미지가 아직 안 만들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대학원과 같은 그런 세팅이라면 내가 걔가 뭐 학교를 다니는 거나 또 공부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원 세팅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저희 답은 그럼요, 당연히 찾을 수 있지라는 답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나요? 또는 내가 진짜로 살 수 있나요? 또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나요? 그 능력은 너가 1년, 2년, 3년째쯤 되면 너가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걸 내가 장담을 하나. 얼마 베팅하실래? 나도 1억 베팅할까? 뭐 그런 베팅하자 그러면 내가 베팅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가지가 아니고 그건 너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걸린다. 뭐 직관을 키워 예술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네가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왜? 인간이라는 게 사는 게 이 세상에 공해 물질을 만들어내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걸만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너 삶 전체를 관통할 만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뭐 저출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자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도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지방선거는 오든 국회의원 선거는 오든 왜 이 나라에서는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한다고 나오는 인간들이 다 도덕론 같은 인간들만 나오느냐. 이것도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무엇을 문제라고 규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느냐의 사회적 문제인데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그럼 연구할 수 있나요? 이 사회에서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당연히 연구할 수 있죠.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란 무엇인가? 또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신의 존재는 뭔가? 신은 고무신인가? 나이키인가?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의 교회와 한국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차이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개인이 관심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연구하고 싶은데 박사님 우리 같이 연구하면 안 될까? 훌륭하다 야!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걸 했을 때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만 연구할 생각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고 그 연구를 하는데 내 몇 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것도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하는 능력과 당신의 내공이 쌓이게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자기가 궁금해하고 그걸 자기의 내공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도 직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나눠주겠다는 거는 정확하게 직통원에서 일어나는 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걔가 졸업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게 문제예요. 다른 주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가는 경우를 뭐 그런 친구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은 그게 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왜 그럴까라는 것도 항상 내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배울 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논리를 모방을 하려고 하지 자기 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많이 느껴요.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5년 정도 하면 네? 박사님 정도의 사고를 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직통원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음흠.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 일상에서 그걸 적용을 잘 못 시키더라라는 안타까움이 생기더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직통원에서는 그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있을까? 자, 이런 질문에서 제가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됐냐면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질문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냥 편하게 이 질문을 하면 아니 박사님이 연대 대학원생 박사과정 키운 친구들은 한 5, 6년 지나니까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그 자기가 또 부닥치는 문제든 자기 살아가는데 생각하는 능력을 적용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데 그거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죠.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럼 직통원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본인이 알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주 놀랍게도 그 질문을 두 개를 합해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 차이 느껴져요? 대학원에서 한 5, 6년 박사 받고 났을 박사 받을 때까지는 놀랍게도 내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그 사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왜 그 친구는 그걸 가졌을까요? 박사님 하시는 거 보면서 그 배웠겠죠? 배웠죠? 따라했겠죠? 왜 따라했어요? 학위를 받으려고. 학위를 받으려고. 훌륭해요. 물론 다르게도 해도 학위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멋있고 또 본인이 훨씬 재미있고 또 학위에서 논문 쓰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게 더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은 6개월만에 해치울 수 있고 석사학위 논문은 2개월이면 해치운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요. 한 5, 6년 지나야지 그 말을 믿더라고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실제로 더 재밌는 거는 그럼 박사 과정 끝났잖아요. 각자 지 할 일을 갔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방법을 왜 적용을 안 시킬까요? 그 방법을 적용시키려면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과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정확하게 그 상황이 벌어져요. 네, 훌륭하게 그 방법을 써가지고 결과물을 내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받아줘요. 이게 어떤 현상은요 미드 그 닥터 하우스에 보면요 닥터 하우스가 환자를 진단 감별 진단하는 방법을 밑에서 막 열불하면서 막 닥터 하우스한테 항의하면서 배우는 그 의사가 있어요. 포맨이라고 흑인 의사가 있어요. 닥터 하우스한테 와가지고 그 닥터 하우스에 사고하는 방법 문제 해결 감별 진단하는 걸 배워요. 존스 허킨스에서 졸업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다른 데서 지 오라고 하는데도 많은데 닥터하우스는 idiot, stupid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독도 많이 줘요. 그때 닥터하우스가 이야기한 게 맞으니까 이 친구는 더 열받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폴맨을 엄청나게 좋은 보수로 와라고 우리 병원에 진단하는 과장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해서 폴맨이 가요. 이제 드디어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만의 능력을 보여야지 이래가지고 가요.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요. 6개월인지 1년 후에. 왜 그랬을까요? 그쪽 가서 발휘하는데 그쪽 가서 본인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문제는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걸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가 한 게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는가. 그러면서 그 구박받았던 닥터하우스가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질문요? 아, 그냥 박사님의 상황이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네. 박사님이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느낌이 그 닥터하우스도 어차피 병원장 여자 그 여자분이 지지를 하니까 사실은 남아 있어요. 네. 나중에는 그 병원장 여자가 지지를 하지만은 이 이사장이 닥터 하우스를 자르겠다고 나서고 결국에 잘리는 상황까지도 가기도 하고 자를 때는 아주 비열하게 닥터 하우스가 마약 중독자라고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약을 훔쳤다라고까지 만들고 그런 게 쫙 나와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나의 운명이 그려지는 듯해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그대로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날 때 박사님이 바라는 거는 계속 같이 연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거를 계속 공유하기를 바라시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대학원 과정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고 대학원 과정부터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학원 정도의 학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내 포켓에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건데 대학이라는 게 학비를 받는 거는 대학에서 그 돈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쓰라고 학비를 받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 대학은 return of investment 투자만큼 얼마나 돌아오는가 그럴 때 이제 등록금을 낸 거에 몇 프로의 비율로 자기가 혜택을 받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대학은 등록금의 아마 40%에서 50% 정도 혜택을 받는 걸로 보통 계산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네요. 아, 생각보다 많아요? 네, 30이면 내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10%, 20% 자기 낸 등록금이 10%, 20%도 못 가져가는데 미국 대학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내는 등록금의 120%에서 150% 또는 심지어 250%를 가져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에요. 낸 등록금 이상을 자기가 받아간다고 그래요.
우리 최소한 5배에서 10배를 등록금을 내거든. 그래서 미국도 대학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은 학생들은 자기가 낸 등록금 이상을 가져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라고 데모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방지할 수 있는 직통화는? 아, 그렇죠. 이제 있죠.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는 자기가 그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나름대로의 손해를 감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직통화는 어떻게 방지할 겁니까? 첫 번째, 네가 그걸 가지고 그 방법이 아니면 이제는 살 수 없다라는 절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트릭스에서 넣어놓은 네가 빨간 알약을 먹을래, 파란 알약을 먹을래 그 상황이에요. 제가 마음읽기 책에 처음 쓰면서 매트릭스 이야기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WPI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알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죠. 자기 자신을 알았을 때 참 아 내가 이렇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 삶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느냐는 당신이 어느 알약을 먹었냐와 마찬가지 상황에 처할 건데 그걸 알고 먹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항상.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지원하라고 이야기해놓지만 여러분들을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겠고 뽑힌다고 해도 고민이고 안 뽑는 게 가장 내한테는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직통은 그러면 한 가지는 장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매트릭스에서 레오가 약을 먹죠. 그때 항상 그 레오한테도 내가 실제가 아닌 내가 진짜 판타스를 계속 경험하는 그 상태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실제로 그 영화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와요. 선택한 사람이 그거를 후회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럼요. 그럼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 그랬을 때 차라리 나는 이 기계가 만든 세상에서 기계의 기름을 마치 맛있는 케이크인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살고 싶어. 그게 내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거야. 이제 이상 뭐야 그러면 지금 뭐 종교 집단이야 뭐야? 이렇게도 이야기했을 텐데 글쎄 나를 숭배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더 이상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그거를 그냥 황심소로서 이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거를 진짜 우리가 뭘 배운다, 공부한다, 나는 거하고 같이 연결시키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게 뭔가 우리가 뭔가를 안다 하면 노자, 장자의 책을 읽으면 안다고 생각하고 이 공자님의 책을 읽고 내가 사자성어를 엎드리게 되면 뭔가를 안다고 믿는 그 착각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자는 것. 또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봐야 되고 뭐 코란을 뒤적여야 되고 그거를 안다라고 믿는 그 착각에서도 좀 벗어나면서 내가 당신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진 것이 대체 어떻게 받아들인가를 알게 될 때 정확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떤 전제에서 일어나고 그 전제가 어떻다는 것으로 논의하게 될 때 진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라는 게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약간은 얄밉기는 하지만 그게 내가 조금 자유롭게 산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 두 가지 동시에 질문을 던지게 되면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나눠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 동시에 질문을 했을까요 본인은? 그건 이거 아주 간단해요. 본인이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놓고 질문을 하려니까 좀 쪽팔리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너무 좀 그럴듯하지 않게 보일 것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뭔가 포장을 해서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질문을 하는 그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 아니면 내 마음이 뭔지 내가 정확히 몰라. 그렇지만 이걸 내가 물어보는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이 마음들이 나타나는 거야. 박사님 저 질문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하세요. 그
사실 저가 도전은 하고 싶은데 그렇죠. 저가 사실 1,000만 원을 내려고 그러면은 저의 욕망은 박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요. 아 그래요? 그럼 뭘 하는데? 예를 들어 연구하는 거나 아 연구든 뭐 생각이든 뭐 뭐든지 간에 뭔가 배우고 싶다 이거죠? 네, 네. 네. 이거를 그럼... 이제 우리가 우아하게 배움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네. 본인이 내가 연구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거는 본인의 입장이고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면은 또 저 또한도 아직 그 저가 아직 자립해본 경험이 그렇게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약간 있어요. 자, 그럼 일종의 직통원의 학생으로 본인이 있고 싶으나 이 학비 조달에 힘들다 학비 조달에 문제가 있다 네. 이 이야기가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1차적인 거죠? 네. 어... 그래서 저가 만약에 하면서도 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과외를 한다든지 음흠. 제가 저가 저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럼 내가 알바를 해서 학비를 조달하겠다 네 그런 게 이야기죠. 가능한 건지 아, 당연히 가능하죠. 누가 그걸 네. 못하게 하겠어요? 늘 중요하지만 네 일시불 임하여는 분납 가능해요. 아 분납 가능해요. 어 훌륭해요. 어 훌륭해요. 1년 12번으로 분납 가능해요. 네. 어,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옵션이죠, 그죠? 아, 예. 직통은 상당히 좋은 배움터네요. 1년 단위로 적금을 드면 되겠네요. 아, 훌륭해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직통원이 얼마 중요한 거는 각자의 욕망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찾아가는 거지.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떼먹어도 되나요? 떼먹으면 어떡하겠어. 쫓아가가지고 받을 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그러면 안 내도 되겠네. 놀라운 사실은 안 내고 배우면요. 그 배우는 게 자기 게 안 돼요. 실제로 재밌는 게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한테 이 선생님의 생각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다 와. 그 대신 돈 내. 본인이 기족이고 돈도 많은데 분명히 그냥 무료로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료로 배웠을 거라고 했는데 무료로 안 배웠어요. 그 학당을 만들 때 제자들이 다 돈 내가지고 건물 만들고 했어요. 그건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본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거로 지불하지 않으면 그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믿었던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가치 부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세요? 네, 원래 똑똑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왜 우리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배우는 게 의미가 없었냐면 배우는 학생이 지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부모가 돈을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배우는 게 노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더 이상 노동이 아니고 또 뭔가 보상을 얻기 위한 노동이나 노력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련시키고 발전시키고 생각하는 즐거운 활동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만들 때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미투 그거의 가장 큰 에센스인데 우리는 그거를 엉뚱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더 뭐가 이슈가 되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로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직통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4월 달에 한번 또 이런 입학 설명회와 비슷한 미팅을 또 할 텐데 그때는 입학 설명회뿐만 아니라 입학한 다음에 대체 무슨 활동이 벌어지고 공부를 하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저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그때는 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그걸 미리 셜록항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문제를 규정할 것이고,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똑같이 한 2시간 내에 3시간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뭐 누구 훌륭한 신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훌륭하구나, 옳은 멍멍이 소리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주입식 교육에서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일에 무료 강의. 아, 일에 무료 강의. 일에 무료 강의.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에 무료 강의가 됐어요. 맛보기 강의, 맞죠? 맛보기 강의. 맛보기 강의도 이제 한두 번 해야죠. 그래야지 대체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내가 돈을 내도 뛰지 않을 것 같고 등록해놨는데 이 잘못 등록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슈가 좀 생각나는 부분이 아 있어요? 네. 아 무슨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임용고시가 되는 교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네. 저 같은 것 같은 정말 그 저 괜찮은 후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방학 때 애들이랑 봉사활동을 하고 애들이랑 같이 경험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임용고시 할 때는 포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교사가 되는 과정은 항상 그냥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만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공교육이 망가진 거는 사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양성하는 시스템부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입시 제도에서 시험 기계를 양성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인간부터 교사로 양성을 하는 거야. 훌륭한 지적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문제 제기하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예. 훌륭해요. 네, 여기서 또 문제가 이렇게 좀 저 되게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임용 지금 배우는 과목들이 실제 현장에 안 쓰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교 때 배웠던 교수님들이 전공 배웠던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학생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교수가 가르쳐주는 교수님 가르쳐주는 거를 그냥 달달달달 하고 이런 것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사범대 출신이든 뭐 또 교육대학 출신이든 그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정작 초중고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를 열심히 배우고 또 그거를 임용시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교사가 양성이 됐고 또 마치 자격증처럼 교사 자격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입시 시험을 보듯이 임용고시라는 거를 봤을 때 그럼 선생님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진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교사의 역할을 하냐 이거는 완전히 교사의 역할이 뭔지를 전혀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엉뚱한 역할을 열심히 배웠다가 현장에서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그 교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충격, 혼란, 방황, 절망, 좌절감 이거는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거는 교장 선생님의 문제예요? 교감의 문제예요? 아니면 교무부장의 문제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 교사의 문제, 선배 교사의 문제 그러면서 조금씩 거기서 길들여져 가는 과정까지를 겪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도저히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박차고 나는 교사도 있고 완전히 길들여가지고 좀비로 되는데 좀비의 무서움이 그때부터 이제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비는 좀비를 확대 재생산한다. 누구를 좀비로 만들어요? 학생들을 이제 좀비로 어릴 때부터 어린 좀비들을 양산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되죠? 네, 너무 공감돼요. 이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진짜 진정한 사회적 문제. 이 교육 문제 아니에요. 사회적 문제. 사회적 문제. 이거는 교육 분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마치 사교육의 문제인 것처럼 돌리고 공교육 문제인 것처럼 돌리는 거는 진정한 문제를 보지 않으려는 놀라운 업무이자 공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공작 정치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웃자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직통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가는, 그게 뭐 6개월 연구한다고 1년 연구한다고 되지 않아요. 1년, 2년, 3년, 5년. 근데 난 이거를 4,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공감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지 뭐 교육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또 교육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데, 다른 또 문제나 이슈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다음 미팅에 얼마든 질문을 하고, 직통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아까 맛배기 강의? 예, 맛배기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